지금부터 장등산, 보국사, 부처님궐, 그리고 무생불전, 낙성과 무상당, 법현종사, 주지진산, 그리고 제22, 23대 총무원장 운산대행 대종사 추모다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국사 부처님궐 창건 그 다음에 법현스님의 주지진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들어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불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법현스님이 기도와 원력으로 다 극복하고 이렇게 오늘 번듯한 보국사를 창건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오늘 이 참석한 이 정성으로 계속 응원하고 우리가 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최원영 부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보국사 부처님을 그 낙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낙성식이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법현스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현스님은 우리 그 평택 지역의 불자님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뜻과 말씀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지만 그와 함께 그 평택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평택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궐로 다시 거듭나게 보통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평택시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평택시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우리 문화관광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곳곳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주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희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깨가라 함께 절하옵니다. 다함없는 삼보시여 부처님과 가르침과 우리나라의 발전이 길이길이 오르기를 기원드리면서 산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어서 열애에 부촉받으신 독성, 칠성, 산신의 두호가 한량 없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궐에서 증명하소서. 500대중이 함께하고 향정열의 공양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올리듯 향적주에 절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온몸이 늘 깨끗하시니 마음의 깨끗으로 이미 이루어지셨지만 우리는 중생이라서 목욕하는 향수해에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맑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절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윤회의 씨앗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의 인도말이 아미타 부다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태어나신 적이 없는 분이다 하는 의미에서 무생불전으로 이름한 무생불전의 무생불께 역시 모든 중생들의 무생을 발언하면서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만 중생이 사는 줄 알았더니 온누리에 중생이 살고 온누리에 중생들이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으니 온누리가 한 송이 연꽃처럼 아름답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미군부대 신들께 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지가 없던 시절 우리의 옛 선인들은 나무를 깎아서 똥막대기를 삼았습니다. 그 똥막대기가 다시 깨끗이 씻어서 말려져야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을 돕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운문 문헌선사가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은 바로 마른 똥막대기라고 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사 해우소를 향해서 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에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현대화된 의식으로 많이 했고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각 처소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까닭에 의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몸추라시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보편 종사 착자하시오. 모양 없는 법을 드러내소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우리 대중들이 그렇게 바라시니 바람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정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께서는 모두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법답고 그리고 번성한 그런 행사에 예를 갖춰서 초청장을 보내 드려야 하지만 여러 가지 불민하고 그리고 이곳이 이제 교화를 시작하는 곳이어서 예의를 다하기가 어려워서 그저 SNS와 우리 한국불교 신문과 현대불교신문 불교닷컴 등 언론에만 알려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제 방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북방 마을아버지나 제가 담 넘어 이분 시설을 향해서도 마음을 주었듯이 우리 불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진리를 향해서 목말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진리를 이야기하면 질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정자는 백성의 국민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백성과 따라가는 이들은 위정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참선이 수행자 승려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께도 유행했고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도 간절한 그런 것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던지려고 출가하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셨지만 나라와 민족은 멸망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영화, 재난영화, 우주영화들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영화들의 주제는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사랑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여러 종단의 큰 스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 어르신들 도반 후배 스님들과 제가 귀한 불이성 법륜사 법운 대륜문의 1대, 2대, 3대 스님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활동했던 대학생 불교연합 동문들 대불청 법우들 그리고 더 연천학위에 들어갔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들 제가 중대 나와서 중대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만 예, 중앙대학교 불교학성의 동문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아까 수덕사 주지스님 노래까지 대신해 주신 자명스님 이따가 해주실 김평북님 또 강효정님 등 차인 우리 화정조사님 지도를 받는 명법사 합창 단원 여러분 나가노 금강사 제가 세상에 절없는 중 석가는 계시고 모니는 없는 승려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제가 나가노 금강사 인천공항 이청사 세계선언 그리고 서울의 저작거리 수행 전법도량 열린선언 어떻습니까? 저 무상법평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잘못하면 야단치시고 꾸짖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순치 황제 출가시 이렇게 해올리겠습니다.
정부 어디 간들 밥 안 그릇 걱정하랴. 황금과 백옥만이 귀한 줄을 아지 마소. 가사 장삼 벗어치고 골룡포를 감게 됐네. 나는 본래 서천족 승려인데 무엇을 반연하여 제왕가에 떨어졌나. 늘은 제 스스로 제살폭을 타고 나니 자손들을 위한다고 말소노릇 그만하소. 앞장서 오셨으며 나라동문절 경기도 평택 장등산 보국사 대웅전 품격을 높이는 증개축불사의 꽃을 알 수 있는 부처님 궐 대웅전이죠. 편액과 주련 글씨는 일자일획 경서사 정신으로 88세의 연세에도 혼신의 법피를 내려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기에 부처님 궐 낙성 우생 부전 낙성과 주지 진산 및 법편의 은법사인 운산당 대행대종사 사주기 추모차례 지음하여 이 고마움을 폐에 담아 드립니다. 불기 2567년 3월 18일 음력 2월 27일 경기도 전통사찰 26호 한국불교태보종 장등산 보국사 주지 우산법편 올립니다. 우리 평택과 경기도 불자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과 또 외국인들도 교화하거나 교화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런 곳을 만드는 장소로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한국 종교인 홍화를 종교관 대화위원회로 모이면서 만나서 저희 학교의 신학대학에서 제가 불교 강의를 부탁드려서 저희 대학원에서 불교 강의를 하시고 또 열린선언에서 저작거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호불없이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이 ยุคจงอยู่อันสันในเรื่องที่ร่างกายสันนิษฐานดอกกัมปัตตาจะในทุกข์ฮอนตุตะเบบีปานิโนพยัคฆะตาสันนิเปยฮอนตุตะเบบีปานิโนสกัมปัตตาสันนิโสกาฮอนตุสะเบบีปานิโนเวโรอานุโมรงจงเกกะเวโรอุเมโสอสนาจีตา수고하는 모롱 중계가 수고하면서 어서 나아집니다. 복사가 무상 법현 승인 인도하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평안을, 죽은 이들한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라를 돕는 그런 천년 사찰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무생불전 낙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무생법현 스님이 이렇게 정식으로 아마 취임하시는 진산날인 것 같은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로서는 그 무생불전 그 석가대 올릴 때도 왔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보국사가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국가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국사 이렇게 부처님 골 낙성식 우리 법현 주지스님의 진산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평택 명법사 주지 하정스님입니다. 1978년도에 우리 명법사 학생회가 창립이 되어서 우리 법현스님께서 네, 명법사 학생회를 다니셨습니다. 제 스승 유할 줄을 안다는
이런 사실을 목도한 데 대해서 깊은 참 감사와 또 생전의 그 노고를 오늘에서야 참 영특한 제자 보편에 의해서 이렇게 추모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과 좀 너무나 늦었다는 슬픈 마음을 함께 갖게 된 심정입니다. 예, 모두 축하드리고 이 도량이 극락세계화된 것 같습니다. 예, 극락세계로 변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들, 모든 불자님들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까 진산식 할 때 옛날 청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무상당 보편 종사는 부처님의 화신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궐, 무생 불전, 낙성, 그리고 우리 큰사형님의 주지진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생략하고요. 특히 우리 스승님이신 운자 산자 우리 스승님의 열반 사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계정이라고 하는가요? 일본말을 하는데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있지 않으셨는데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부탁합시다. 다른 어떤 종도들보다 애정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곳 평택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포기하시길 기원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국사 중창 불사를 하신 주지 큰스님을 곁에서 항상 어버이처럼 은사님처럼 가까이에서 마음으로 매시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도반을 뒀다는 것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보편스님의 가르침이 세세생생토록 환연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편 큰스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아는 한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분명한 선지자이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편 큰스님께서 건강만 하시고 오래도록 저희들 곁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보국사 낙성과 주지 진산식을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분들도 부처님께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유처인 부처님과 대웅전이 오늘 낙성법회를 하는데